활력그룹에 대해서 좀 넘겨서 하겠습니다. 활력그룹은 그룹이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다 잘 알지만 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멘. 사람을 만들고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사람의 창조의 근원은 우리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삼일 하나님 안에서 나온 사람이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우리라는 그 단체 안에서 살고 싶은 그 갈망, 그 열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네.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지만 아담 스스로도 독초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자기 배피를 찾고자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져줬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부를 빼서 뭐예요? 하와를 지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사람은 반쪽이에요. 아멘. 활력그룹,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활력그룹이라고 말할 때 정말 내 뼈와 같은, 살과 같은 그런 지체가 있어요. 정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활력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부부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활력 동반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구약에서 많은 그런 예들이 있는데 모세와 아론의 동역이 있죠. 아멘. 모세와 아론의 동역에 보면은 모세의 말을 아론의 입에 두었다고 말을 해요. 아멘.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여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동역할 때 사실 내 동반자가 하나님같이 여겨줘야 돼요. 아멘. 내 입이 그 사람 말이 내 입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사실은 모세가 입의 말을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한 사람은 2천을 쫓지만 두 사람은 얼마 쫓아요? 만을 쫓잖아요. 4천을 쫓아야 되지만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순간 활력부를 얻는 순간 뭐예요? 200만을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한 사람이 2천을 쫓는 사람은 덜어 있어요. 두 사람이 만을 쫓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잠언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려니와 혼자 있어 넘어지면 붙잡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화가 있습니다. 정말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나에게 화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넘어질 때 내가 교회생활 쉴 때 뭔가 실족했을 때 날 붙잡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 화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광야에 가서 이제 성막을 쳤죠. 48개 조각목으로 조각목은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양옆에 다른 조각목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 사막의 폭풍 그 열 바람 그 태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양옆에 나를 붙잡아주는 활력 동반자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간중으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혼자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멘. 사막엔 바람이 많은 곳이에요. 아멘. 정말 이 세상이 다 사막과 같은 곳이잖아요. 광야잖아요. 나를 붙잡아주는 그런 동반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정말 저 형제님이 없이는 자매님이 없이는 아멘.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난 간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정말 나를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공급하는 절대적인 나에게 활력그룹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런 간절한 원함 이런 동반자 활력그룹이 있을 때 사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실 신약의 모든 이야기 다 활력그룹 이야기예요. 아멘.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12명의 활력그룹. 아멘. 활력그룹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아멘. 사도행전의 시작은 12명의 활력그룹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성령이 임한 걸 다 주의하지만 그 1장을 자세히 보시면 11명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뭐예요? 마티아와 유스들 기도하면서 마티아를 택하는 게 있어요. 아멘. 사복음서의 12명은 항상 경쟁자죠. 누가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너 으뜸이 될 것인가? 한 명이 죄지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경쟁자가 한 명이 주를 놓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려면 기도가 필요하지만 아멘. 12명이 채워줘야 됩니다. 아멘. 12명의 활력그룹이 없어 사도행전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12명이 백신분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는 활력그룹의 이야기예요. 아멘. 우린 바울이 뛰어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놀라운 활력그룹을 가진 사람. 아멘. 로마서 1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다섯 개의 활력그룹이 있는데 다 바울의 활력그룹과 같은 거예요.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베베 자매는 나의 후원자다. 아멘. 후원자 있습니까? 공급하고 격려하고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격려하는 후원자가 있으시다. 아멘.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아멘. 그 활력그룹에서 그 자매가 그 어머니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와 같은 그런 정말 우리를 정말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동반자가 필요해요. 동반자가 필요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니까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놨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떤 지체가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뿐 아니라 또 자매님은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 아멘. 이런 사람이 활력그룹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의 뭐예요? 발 아래 사탄이 집밥주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건 집안교 전체가 아니에요. 활력그룹. 살아있는 활력그룹 안에 사탄이 발 아래 뭐예요? 우리 발에 집밥주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하나만 더 말해요.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기를 다 원하잖아요. 열매. 열매가 왜 이렇게 없습니까? 사랑의 샌드위치를 안 잡혔어요. 15장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15장 12절에 있고 17절에 서로 사랑하라가 있어요. 중간에 뭐예요? 나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남아있는 열매를 맺게 하라면 16절이에요. 네. 양옆에 서로 사랑하라가 있고 중간에 열매 맺는 게 있어요. 네. 그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의 목숨으로 십자가로 사랑했잖아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이 있는 사람.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남아있는 열매가 있게 바랍니다. 우리 이런 활력그룹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꾸 방법을 추가하지만 방법은 안 됩니다. 사랑의 샌드위치를 찾아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활력그룹 안에 있으면 열매는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열매는 항상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봉사할 때 사실은 동반자가 없으면 봉사 안 하시는 게 맞아요. 혼자서 잘된 교만할 테고 안 되면 실망할 거예요. 둘이 하면 성공해도 교만이 없어요. 실패해도 낙심이 없어요. 여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활력구를 얻어서 다음 세대에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기 바랍니다. 아멘.